한 원장은 왜 수박 넝쿨 아래에 종이 박스를 깔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토닥토닥 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수박 관리를 좀할 건데요. 수박 유인핀을 좀 샀습니다. 그래서 수박 줄기 유인도 좀 하고, 그리고 겨순도 치고, 그리고 수박 아래쪽에 종이 박스를 좀 깔을 생각입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2주 전에 심은 수박입니다.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메인 줄기는 저쪽으로 가게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바람 방향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메인 줄기가 이쪽으로 자라네요. 이쪽은 사실 좀 공간이 좀 좁은데 다음 주에는 유인 하는 도구를 좀 사서 저쪽으로 유인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종이 박스를 길게 잘라 수박 넝쿨 아래에 넣은 다음 고정핀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. 한 원장은 왜 수박 넝쿨 아래에 종이 박스를 깔고 있을까요?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. 수박 넝쿨 아래에 검은색 비닐 멀칭이 되어 있습니다. 뜨거운 태양 아래 검은색 비닐은 엄청 뜨겁습니다. 그 열기에 수박잎이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종이 박스를 깔고 나서 수박 유인핀으로 넝쿨 유인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. 이상으로 수박 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